화순군수 자리는 일명 군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리죠. 이번에도 역시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순군은 2002년부터 모두 6번의 군수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동안 군수들이 잇따라 중도의 불명예 낙마하면서 형제군수, 부부군수 등 이른바 가문의 전쟁은 되풀이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충곤 후보는 이 같은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는 세대 교체론과 명품 화순건설을 선거구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부군수, 형제군수, 가족군수 시대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저 구충곤 확실하게 지지해 주십시오. 반면 오랫동안 정치적 갈등을 되풀이해온 전영준, 이모경 후보는 정치 경력과 고정표를 바탕으로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자의지 차원에서 갈라진 민심을 마무리하고 화합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화합을 화순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서로 토론하면서 화순군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협조한다면 다시 우리 화순군은 화합된 화순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정당 공천도 가문 싸움도 모두 구태 정치라는 다른 무소속 후보들은 새 인물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의료관광 도시건설이나 복지재단 설립 등 잘 사는 화순 건설을 강조하며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백신단지 전대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활용해서 의료관광 중심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대학과 병원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의료타운 화순군 실현에 있습니다. 잦은 군수 선거로 정치적 피로도가 높은 화순군. 물밑에서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 있어 선거 막판까지 판세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